국군의무사령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의료체계 개편으로 한층 더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년간 지속됐던 국군 부산병원의 임무는 마무리되지만 경남 지역 장병들의 건강 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인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국군 부산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상이 담긴 사진입니다. 6.25 당시에는 전쟁으로 상처입은 군과 민의 아픔을 보듬었고 평시에는 진료와 수용 등 기본 임무는 물론 군장병 건강관리 등 전투력 보존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남 지역에 위치한 단 하나의 국군병원으로 주어진 임무를 다한 겁니다. 지난 72년 동안 경남 지역 장병들의 건강 지킴으로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는 병원의 헌신과 영광은 우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국군 의무사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 대전, 양주병원 중심의 수술 역량 강화, 전방 군단 지원 병원의 현대화, 국군 외상센터 설립과 운영 등 군 의료 역량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전방에 비해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쉬운 후방 장병들은 국군 대구병원이나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국군 부산병원의 인력들은 전군 병원과 야전 의무부대로 소속을 옮겨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끝과 시작이 순환됩니다. 오늘 연극의 한막이 끝나고 또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 의료체계 개편.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